네. 자,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6월 17일이었죠? 예,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쇼코스가 있는 날이었고요. 네, 그래서 쇼코스를 듣고 왔습니다. 먼저, 그렇죠. 오늘 적은 내용이 진짜 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생각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막 여러 개를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중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짧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해당하는 논문이나 발표 자료를 제가 읽어보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먼저,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한 3시간 잤나요? 네. 첫날 밤에는 잘 잤는데, 둘째 날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시차 적응을 못 해가지고, 잠을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또 눈은 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잔 상태로 계속 커피를 마시면서 버티다가, 지금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오후 7시 14분이 됐고요. 요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올리고 조금만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일찍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버티다가는 아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쇼코스가 있었는데 이 쇼코스가 따로 뭐 테크놀로지하고 서킷하고 물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에만 들어가야 되고 어느 쪽은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돌아다니면서 봤고요. 처음에 이제 제프 우 박사님의 TSMC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요 내용은 사실은 좀 평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최근 기술을 이렇게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스케일링과 관련돼 가지고 약간 강의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요, 그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끝이 나고 나가지고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들은 이제 앞으로와 관련된 TSMC 특히 아웃룩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CPET을 해가지고 뭐 에어리어가 1.5배에서 2배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2D하고 관련해가지고 네 2D하고 관련해가지고도 뭐 그러니까 TSMC는 2D하고 CN 그러니까 2D도 2D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CNT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과 이런 2D나 CNT가 공통되는 그 뭐라고 말할까요? 챌린지라고 할 만한 게 컨택 레지스턴스가 있게 되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MOS2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PMOS에 대한 내용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핑이 있게 되는데 이 도핑이 그러니까 게이트 밑에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거기 말고 그 게이트하고 그다음에 컨택하고 사이에 언게이티드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을 위해 가지고 도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온사이트 도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실제로 도핑을 그 2차 원물질에 도핑을 하는 것은 이거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고 다이렉트릭 도핑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2차 원물질 위에 다이일렉트릭이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이일렉트릭의 영향 때문에 그 밑에 있는 2D 물질에 더 많은 전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D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좀 이펙티브 매스가 좀큰 편이다 이런 것들을 좀 단점으로 얘기를 했고요. 물론 CNT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밴드갭이 없는 게 그게 또큰 단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냥 스쳐가듯이 뭐 크라이오 CMOS라든지 TFET이라든지
버티컬 트랜스포트 FET 같은 것들을 정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뭐 이렇게 되게 테크니컬하게 많은 내용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깊은 내용을 다루지 않고 전반적인 오버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발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쪽에서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발표를 좀잘 들어야겠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네,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좀더잘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은 먼저 이제 게이트 오라라운드 나노시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핀펫에서 없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너스페이서가 되니까요. 이너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핀팩트하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면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채널의 방향은 유지가 되지만 이 핀이 이렇게 서 있던 핀을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옆으로 넓은 나노시시 되곤 하니까 면방향에 따라가지고 특히 피모스펫에 이동도가 많이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실리콘 점액 채널을 도입을 하는데, 이 실리콘 점액 채널을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 실리콘 채널에다 거기다 이제 실리콘 점액을 살짝 바르는 그런 방법은, 이거는 편한데, 그런데 이제 네, 편한데 그거 말고 코어에다 실리콘 점액을 넣는 거, 이거는 공통상으로 조금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나노시스로 가게 되면 엔모스펫하고 피모스펫의 모빌리티 차이가 전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많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전에 작년 2023년 IDM에서 그 삼성전자의 최시영 사장님의 발표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렇게 엔모스펫하고 피모스펫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이 디자이너들한테 더뭐 나쁘지 않은 그런 것처럼 발표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EOT 스케일링 얘기가 잠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핑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스 드레인 도핑의 농도 같은 걸 말하는데, 제가 옛날에 막 공부하고 그랬을 때뭐2 곱하기 10의 20승, 1 곱하기 10의 20승 이런 수준이었고, 만약에 누군가가 5 곱하기 10의 20승을 도핑을 놓으면, 아, 이거 좀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핀펫에서 7 곱하기 10의 20승, 그리고 이제 나노시트 같은 거에서는, 1 곱하기 10의 21승까지 도핑 농도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하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그쵸. 그 다음에 그 같은 발표에서 이제 인터커넥트 같은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CPaaS로 넘어갔는데, 아, 요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CPaaS로 넘어갔는데 보통 CPaaS 하면 사람들이 모놀리틱하고 시퀀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모놀리틱 다루고 시퀀셜도 다루고 이런 발표가 작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메이저 인더스트리 리더들이 모두 모놀리틱 시펫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표도 그거 위주로 다루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펫이 되었을 때 중요한 것들, 뭐 그러니까 그 전에보다 각각 엔모스펫과 피모스펫이 따로 있었을 때보다 얘네들이 이제 높이가 두배 이상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필요한 이제 하이 에스펙트 레이쇼의 애칭이라든지 갭 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이재우 교수님이 MDI라고 미들 다이렉트릭 아이솔레이션이 있게 되는데요. 이거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셀프 히팅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하나가 있었냐면은 GA 핀팩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걸 즐겼는데, 이렇게 퍼포먼스 향상 같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GAA는 오직 두 세대만 하고 10회수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발표는요, 텔사의 아이자와라는 분이 이제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분은 근데 텔의 일본 쪽 사이트에서 계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치 스케일, 여기서는 딱 이렇게 그 인터커넥터와 관련된 부분만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파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게, 로직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게 된게 25년이 넘어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듀얼 다마싱 공정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리어 깔고, 라이너 깔고, 거기다 이제 구리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뭐, 뭐라고 할까요? 오프닝 같은 것들이 잘안 만들어지게 되면 중간에 보이드가 생기고, 그 보이드 없애려면 다시 리플로우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더블 다마싱 공정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것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표가 순차적으로 천재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잘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루세늄이라는 물질이 이 발표에서 핵심적인 물질이었는데요. 제가 전에도 기억나는 게 발표 인터커넥트 발표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루세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아 이거 될까요? 될까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루세늄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세늄이 사실은 구리하고 레티스 미스매치가 그렇게 크지 않나 봐요. 2.6%의 미스매치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라이너라든지 캐핑 머티리얼 같은 것들로 구리를 위한 것으로 잘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탈륨 나이트라이드 배리어 물질 사용하고 거기에 루세늄 라이너로 올리는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비아를 루세늄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카파 대신에 루세늄으로 전부 다 바꾸는 거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러니까 서브스트랙티브 인터커넥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마싱 공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이렇게 다이렉트리 깔고 거기에 만들 부분만 구멍을 뚫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일단 다 메탈을 깔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만 이렇게 없애자. 근데 이렇게 되고 되는 이유가 이제 애칭이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카파는 애칭도 잘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공정이 개발이 되었던 건데, 루세늄은 뭐 애칭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깔고 패터닝을 해가지고 남기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텔사에서는 이제 이 회사가 그 이런 공정 같은 거 개발하고 하는 회사다 보니까 주로 이런 쪽으로 공정의 변화를 따라서, 그래서 뭐 많은 성능 개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옹스트롱 노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A10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거기까지는 그냥 현재에 있는 구리 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다마싱 공정, 구리 가지고 하는 다마싱 공정의 한계가 이렇게 현재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구리 다마싱 더블 다마신을 쓰기는 쓰는데, 루세늄을 이용해서 어떻게 조금씩 개선하는 거, 그런 걸로 되도록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거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결국은 루세늄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세션의 마지막 발표는 아이맥 발표였 고요. iMac 발표였는데, 자, 그래서
아임벡 발표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게 Functional Backside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Functional Backside라고 해가지고 그 Backside에 처음에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 최근에 이제 이번 2024년 ISSC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SRAM 같은 거에 그 시그널도 백사이드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됐나 봐요. 그래서 뭐 TSMC의 Y왕이라는 아니 이거는 TSMC가 아니고 ISSC 2024년에서 인텔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뭐그 백사이드 쪽에 M1하고 M3하고 M5 이 워드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시그널을 인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었고요. 예, 점심은 쇼코스이라서 그런지 이제 IDM처럼 IDM도 평소 때는 점심을 제공하지 않다가 쇼코스에는 점심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그 쇼코스에서 먹고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가가지고 또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근데 이건 말입니다. 제가 원래 그냥 계속 테크놀로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쪽 요즘 핫한 패키지 관련된 내용이 서킷 쪽에서 있대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제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들었죠. TSMC에서 나온 분이 이제 이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늘 이렇게 패키지와 관련된 발표들을 듣다 보면은 저게 하나하나가 좀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 하나하나가 어떻게 다른 건지 디테일을 잘 모르겠다. 이거를 정말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각 잡고 저걸 하나하나 좀 봐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매번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학회, 국제학회 와가지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발표, 이 TSMC 분이 발표하는 게몇 가지 이제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COWOS? 그러니까 Chip on Wafer on Substrate? 뭐 이런 게 있고, INFO라는 게 Integrated Fan-Out?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POP라고 하면 패키지 온 패키지 그이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이런 O라는 게 어디 위에 뭐 올리고 뭐 위에 뭐 올리고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쟤네들을 저 것들이 다 어떻게 다른지를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킷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 보구나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테크놀로지로 옮겼는데요. 거기서는 발표를 저희 제가 이제 학위를 받은 박사를 받은 그 물리전자연구실에서 박사를 하신 김희중 박사님이 삼성전자의 D램 관련한 발표를 맡아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몇번뵌 분이라 가지고 네 가서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자, 요 발표는 이제 그 D램에 대한 내용들을 쭉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8F 스퀘어였다가 6F 스퀘어 지금은 4F 스퀘어로 넘어가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내용 얘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다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링은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데, 어떤 거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옵션이냐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4F 스퀘어 쪽으로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버티컬리 스택드 디램 이거 이제 3D 디램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4F 스퀘어 VCT 버티컬 채널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거그 이미 작년에 이제 IDM에서 발표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IDM에 주로 로직 위주로 들었잖아요.
이번에 가가지고 IMW를 듣고 나니까, 아, 이게 메모리 쪽에서도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로직과 메모리를 좀 균형을 잡고 공부를 해야겠다,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주로 로직 위주로 보고 있었으니까, 그 메모리 발표들을 하나도 못 들었었는데, 작년 IDM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F스퀘어가 구현이 되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 백 게이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이, 버티컬로 되어 있는 그 채널을, 삼면은 마치 핀셋처럼 이렇게 워드라인이 지나가고, 대신 그 나머지 하나 있는 그면 쪽에는 백게이트를 만들어서 이 백게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턱 전압을 높이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서브스트레이트가 없는 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팅 바디 이펙트가 일어나게 되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예 안 일어나게 문턱 전압을 확 높여버리는 그러니까 백게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제 아예 풀리 디플리티드 채널을 만들면 좋으니까 얇게 만들면 좋고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를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그렇죠. 3D 디램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IMW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정리가 된것 같으니까 넘어가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도 역시나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가졌던 건 어떤 거뭐 뭐라고 할까요? 워드라인이 수직입니까? 뭐 아니면은 빈라인이 수직입니까?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버티컬 워드라인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관계없이 이제 채널 머티리얼을 IGGO로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그 인테그레이션을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밑에다 패리를 다 만들고 그 패리 만든 거 위에다 이제 데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IGGO로 디램을 만드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다음에는 또 다시 서킷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케이던스 발표를 들었는데, 이 케이던스 발표를 들은 거는 이유가 있는 게, 요 발표가 케이던스에서 3D IC를 제작을 하는데,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설계 툴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EDA 쪽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ECAD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TCAD를 하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많이 가가지고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실체가 어떤 건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표명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플로우 매니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코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침렛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다 아우르는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3D 칩을 만드는데 설계를 하는데 사용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요런 거 하려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도 나오고 계속 답변도 하고 한 것들이 보여준 결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들을 조금 보여주셨냐면, 이거를 그냥 하나에다 하던 설계했던 칩을 그렇게 하지 않고 3D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헤테로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각각 전력 소모와 그다음에 에어리어가 엄청나다. 에어리어 그 절감이 엄청나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얻어지는 건가? 이런 걸 얻으려면, 그 되게 중요한, PDK 같은 거, PDK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은 우리가 혼자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요 짧은 발표만을 가지고는 다 정보가 공개된 건지 아니면 또 그다음에 제가 다 파악을 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부족하다는 게 뭔가는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처럼 딱그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는 지금 잘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마지막 발표가 무척 재밌었습니다. 이분은 UCSD에 계시는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거는 조금 관점이 달랐던 게 파워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디바이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워라는 건 그냥 전원은 그냥 연결이 어딘가에 있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어떻게, 그것도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외부에서 대충 한 48볼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전압이 들어온답니다. 48볼트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낮던지 그런 전압이 칩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에 낮춰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 2볼트라든지 2볼트가 아니면 한 4볼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낮춰주고 그 낮춰준 게 이제 쭉 칩을 따라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위에 HBM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로직 칩도 있고 뭐또 다른 칩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높은 전압을 처음에 하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어느 정도 낮춘 거를 보낸 다음에 딱그 각각의 칩 앞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낮춘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볼티지 레귤레이터라고 부르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별도로 두지 않고 그 안에다 칩 안에다 딱 붙여가지고 쓴다 해가지고 인테그레이티드 볼티지 레귤레이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VR이라고 말하고 그 뭐지 발표 중에 어떤 발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그렇죠. 오전에 첫 번째 아이맥 오전에 마지막 아이맥 발표가 어떤 거였었냐면은 Functional Backside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발표의 순서가 어떻게 됐었냐면 먼저 Backside 쪽으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다음에 Backside 쪽으로 시그널.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아이템으로 또 Backside로 갈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IVR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발표는, 이 쇼커스의 마지막 발표는 이제 이 IVR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에 대한 거였는데요. 메시지가 아주 심플하고 명확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걸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인테그레이션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전압을 이렇게 변환을 하는데 사용되는 주된 엘리먼트들이 인덕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캐패시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용은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이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티지를 아주 일정하게 잘 유지하는 일에는 적합한데 그런데 이 인덕터라는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 인덕터의 성능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고 하네요. 대신 반면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값싸게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전압을 아주 딱 예쁘게 그 조절하는데, fine regulation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거를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이두 개를 섞어야 되는데, 이 인덕터를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덕터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인덕터가 더 작은 일을 하게 되고, 반면 캐패시터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인덕터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캐패시터를 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먼저 캐패시터, 스위치드 캐패시터 스테이지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드 인덕터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스위치드 스테이지, 캐패시터 스테이지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잘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 관계없이 또 다른 걸로는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뭐 100볼트 뭐요 정도의 인풋 전압에 대해서 아니면 50볼트가 넘어가는 이런 범위 내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갈륨 나이트라이드의 발전에 따라서 오히려 확쓸수 있는 전압의 범위가 점점 또 이제 낮은 곳까지도 다룰 수 있게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자가 저그뭐 전력 변환 효율 같은 것들이 무척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수 있다. 요거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이제 이중 접합이 가능하니까 갖다 붙이게 되면 그러면 아주 안정적으로 좋은 성능의 전화번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그 파워에 대해서는 마치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파워를 어떻게 그러니까 전압을 강화시켜가지고 안정적으로 제공을 할까 요걸 걱정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매번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칩이 사용하게 되는 그 전력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전력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우리 보통 소자하는 사람들의 발표의 시작 부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분의 말은 그래요. 줄이긴 줄인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엄청나게 많은 벌써 많은 전력이 들어가고 있고 그 전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전력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아니었는데 발표를 참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가지고는 저는 뭐죠? 그러니까 데모 세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포스터 발표 같은 거였는데 포스터 발표라고 하지만 VLSI 심포지움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의 포스터 발표가 있다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올월에 붙은 것 중에서 특별히 또 좋은 것들을 골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데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삼성전자에서 나온 발표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 재밌게 잘 들었고요. 특히 하나는 또 이렇게 제가 평소 때그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그 AI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포스터 발표를 하셔가지고 되게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IMEC에서 이번에 VLSI의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셀프히팅 이펙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거를 회로 시스템 수준까지 이렇게 다룬 그런 논문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티캐드를 위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IMEC은 이런 방법으로 IMEC 그러니까 이 VLSI의 그 논문을 냈을까 싶어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열심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발표에도 들어가서 한번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이제 쇼코스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일부터 이제 진짜 VLSI가 시작됩니다. 오늘 잘 자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중요한 날들이니까 좋은 발표들을 잘 들어야 되니까 좀몸 관리가 잘 되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